중국의 신화닷컴은 한국과 파라과이전 경기 종료 후 파라과이 선수들이 손흥민을 포위했다면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경기 종료 후 파라과이 선수 두 명이 선수 터널 입구를 막고 손흥민을 쫓았으며, 물론 이는 아기를 두고 한 행동이 아니라 단지 손흥민과 유니폼을 교환하고 싶었을 뿐이었다는 것인데요. 결국 양측의 매우 우호적인 교류 아래 파라과이의 수비수인 발부에나가 운 좋게 손흥민의 유니폼을 얻었으며, 러시아 리그에서 뛰는 그는 손흥민의 유니폼을 받은 뒤 마치 부모님께 칭찬받은 아이처럼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하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같은 세계적인 스타와 경기할 수 있어 많은 이점을 얻었고 그와 유니폼을 교환할 수 있어 영광이다 라는 게 손흥민의 유니폼을 받은 뒤 발부에나가 한 말인데요. 이는 손흥민이 남미에서도 높은 위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이처럼 손흥민 선수의 위상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영국과 유럽에서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벌써 손흥민 선수에 대한 세 번째 횡포라면서 분노를 폭발하고 있는 현지 상황인데요. 현지 매체 이브닝 스탠다드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협회 PFA가 토트넘 스타 손흥민을 벌써 세 번째로 탈락시켰으며 이번에는 PFA 선정 올해의 팀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23골을 PK 없이 터뜨린 득점왕 손흥민이 올해의 팀 명단에서도 또다시 제외되었다는 것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인디펜던트의 올해의 팀과 관련한 기사는 호날두와 리버풀 선수 6명이 포함된 PFA 시즌 올해의 팀에서 손흥민이 제외되었다며 헤드라인의 포커스를 손흥민이 빠진 것에 집중시킨 상황입니다. 기사는 리버풀 6명 중에 손흥민과 공동 득점왕인 살라가 있고 심지어 시즌 성적 6위 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호날두가 있음에도 손흥민 선수는 제외되었다는 것인데요. 라이브스코어도 토트넘의 레전드 로비 킨이 손흥민을 올해의 팀에서 제외시킨 것에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비 킨은 손흥민에 대해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이자 지난 5년 동안 가장 일관된 선수였다면서 23골을 넣었고 PK도 차지 않았으며 그가 어시스트, 경기에서의 에너지 및 동료들과의 좋은 관계 등 필드 안팎에서 정말 정말 좋은 선수인데 어떻게 그를 선택하지 않았는지 모르겠고 정말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아울러 리버풀이 최근 몇 주 동안 손흥민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손흥민에게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소식이 들려도 전혀 놀랍지 않다고 로비킨은 덧붙였습니다. 로비킨의 말대로 손흥민 선수를 제외한 것은 자신들의 권위를 스스로 망가뜨리는 바보 같은 행위였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자기들 스스로 손흥민 선수를 제외한 것을 반성하고 실수라 인정하고 있는 트윗을 올려 수습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와서 소니를 사랑하고 그가 멋진 시즌을 보냈다고 인정하는 트윗을 게시했는데요. 이를 수많은 팬들은 비웃고 있으며 심지어 스펙세이버라는 안경 체인점 업체는 우리 눈이 잘못된 것 같다. 손흥민이 이 명단에서 안 보인다. 라는 조롱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 현지에서도 분노를 표출하고 있고 그들의 계략지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인데요. 앞서 로비킨은 손흥민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나 리버풀에 가도 전혀 놀라지 않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즉 월드클래스로 공공연히 인정을 받고 있는 손흥민 선수인 것인데요. 허나 이에 또다시 반기를 든 사람이 있었으니 현재 정말 유쾌한 이슈의 중심에선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입니다. 아직도 손흥민 선수는 월드클래스가 아니라고 한 손흥정 씨의 인터뷰가 그 화제의 중심인데요. 현지에서도 이는 큰 화제가 되고 있으며 콘테 감독과 연관된 재미있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매체들을 통하여 손흥정 씨가 아직도 자신의 아들이 월드클래스가 아니며 여전히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인 것이 영국 현지에도 전해졌는데요. 아시다시피 유명 선수들의 가족, 부모들이 선수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항상 초심과 겸손을 강조하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손흥민 선수에게는 정말 큰 복이죠. 또한 토트넘의 콘테 감독이 손흥민 다큐를 보고 난 후 아버지를 소개해 줄 수 있냐고 한 부분이 토트넘 팬들에게는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손흥정 씨의 인터뷰 중에서 손흥민 선수가 월드클래스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팬들은 콘테는 손흥민 아빠를 정말 좋아할 것 같아. 그가 우리 프리시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소니 아빠는 팀에 고용되어 아카데미에서 소니 공장을... 그는 이미 자신이 후원하는 쏜 아카데미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 파트너십이 다음 차례야. 이건 정말 좋을 거야. 그의 아카데미와 토트넘 유스 아카데미가 자매결연 프로그램을 갖도록 하자. 그 반대로도 마찬가지로 우린 그의 아카데미에서 잠재적인 유망주에 대한 정보를 얻는 거지. 소니의 아빠는 콘테보다 더 극단적이야.
비콘테와 소니 아빠는 자기들 방법 중에 어느 것이 더 괴로운지에 대해 서로 자위할지도 몰라. 소니의 아버지가 그에게 가르친 방법은 매우 흥미로워. 기본기에 미친 집중. 정말 어릴 때부터 양발로 기본기. 난 그 방법을 믿어. 이는 논쟁도 될 수 없어. 그치만 방법에 대해 논쟁할 수 있어. 축구를 하는 99.9%의 사람들은 재미를 위해 축구를 해. 인터뷰 번역을 봐. 그는 손흥민의 커리어를 위한 그의 유일한 목표가 손흥민의 행복이라고 반복해서 말했어. 돈도 성공도 트로피도 명성도 아니야. 정말 스윗해. 콘테가 손흥민의 아버지를 코칭 스텝으로 데려온다고 상상해봐. 아마 선수들은 프리시즌을 피하려고 자신의 다리를 잘라버릴지도 몰라. 이제 더 이상 약한 발은 없다. 어서 그를 데려와. 손흥정, 토트넘 호스퍼 행 확정. 콘테가 소니 아빠로부터 비밀스런 훈련 트릭을 배운다고 상상해봐. 콘테가 봤다는 게 무슨 다큐인지 알아? 영어로 나와? 손세이셔널이라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 있어. 그를 코치로 고용해. 콘테가 손과 손 아버지에 대한 다큐를 보았고 프리시즌의 피트니스 측면에서 그가 돕기를 원한다고 생각해. 손의 아빠는 콘테가 절대적으로 좋아할 강력한 훈련을 해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손흥민 선수 덕분에 토트넘의 경기는 단 한 경기도 빼먹지 않고 관전하면서 그중 몇몇 선수들로부터는 챔피언스 리그에 걸맞은 선수들이 맞나 싶은 플레이들이 나오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런 선수들은 손흥정 씨의 하드코어한 훈련을 꼭 받았으면 한다는 데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콘테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다큐를 보았다는 것도 신선했지만 우리가 아는 불꽃남자 콘테라면 괜히 지나가는 인사치레로 말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정말로 손흥정 씨와 대화를 해보고 싶어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손흥정 씨가 월드클래스 아들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 월드클래스라면 세계 최고의 팀에서 생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의 말에 살짝 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반기는 바이스톰이 아니라 현지 매체들이 들고 있습니다. 손흥정 씨의 아들은 이번 시즌 유럽 최강의 자리를 두고 결승전을 치른 우승팀 레알마드리드와 리버풀의 충분한 선수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인정받고 있는데요. 플레잉 포 90는 리그와 유럽 최정상에 서게 된 레알마드리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이 팀을 더 강화하여 더 밝은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막지 못한다면서 지난 시즌의 압도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기존 선수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선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그중 손흥민 선수도 염두에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레알마드리드는 또 다른 갈락티코 영입을 모색할 수 있으며 이 전략에 걸맞은 선수가 바로 손흥민 선수라는 것인데요. 아울러 그가 영웅적 활약으로 올 시즌 세계 정상급 선수임을 입증했고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점왕에 올라 자신감이 매우 높은 상태로 커리어에 정점을 찍고 있으며 그는 확실히 레알마드리드에서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팀의 성공에 한몫을 할 수 있는 선수라면서 공격 포지션 어디에서나 뛸 수 있을 만큼 다재다능한 치명적 선수라 하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매우 민첩하고 특히나 연습에 탁월하여 마드리드 스타일에 적합하고 토트넘이 손흥민을 팔려고 하지 않지만 레알 마드리드 같은 팀에서 제안이 오면 어떤 선수든 떠나고 싶어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레알 마드리드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 즉 별이 모인 은하수를 상징하는 갈락티코 영입 전략으로 유명하죠. 과거 지네딘 지단, 호나우두, 베컴 등을 비롯하여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뛰는 팀으로 알려져 왔는데 그 갈락티코 전략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적합하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세계 최고팀인 리버풀 역시 아직까지 손흥민 선수에 대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기사들이 매일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어쩌면 리그 탑4 경쟁팀이었던 라이벌 아스날만큼이나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탈락하길 빌었던 팀이 있다면 아마 그건 리버풀 그리고 클롭 감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세계 최고팀들인 레알마드리드와 리버풀로의 이적은 물론 가자마자 즉시 팀에 공헌을 할 선수로 뽑고 있는 우리 손흥민 선수. 이미 리버풀의 제안은 공공연한 사실로 밝혀졌으니 거기에 간다 안 간다의 문제를 떠나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인 레알마드리드의 공식적 제안도 이제 한 번쯤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우리 손흥민 선수라면 손흥정 씨가 기대하는 바대로 이 두 팀 중 어느 팀에 가도 생존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